오케이. 깜짝 서비스라고 마스크랑 이렇게 좋네. 하이네켄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이거는? 츄파춥스랑 마스크를 주네. 아 잠깐만. 그랭님 방송을 잘못 들어왔네요. 재미없어. 그렉들이 재미없어. 사랑이 넘치는 서비스. 야 그래도 근본 있네. 야 근데 똥캔 이거 조그만 거 만들어낸 새끼 뭐하는 새끼일까? 나 진짜 이거 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 245mm짜리 어? 야 진짜 귀엽네. 와우! 야, 닭껍질 튀김 미쳤는데? 에 유행 살짝 지나긴 했어도. 향맥주. 아이고, 우리 버킹들. 나 진짜 나 술 먹어, 오늘? 어,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조금 생각 좀 해보자. 어, 나 술. 어, 한 캔만 하라고? 아이, 그래. 뭔들 못하냐, 얘들아. 술 갖고 올게. 알딸딸하게 노래방송 좋지. 비응신새끼 마오지 바웨 찐된 돼지량 그래 잠깐 세팅 좀 할게. 이거 닭껍질 튀김 야 근데 이거 괜찮네. 소세지 보여줄게. 독일 소세지 괜찮네. 어 야 이쁘게 잘 담아냈네. 이 저 저기 그 뭐냐 이거 뭐 파프리카? 어 파프리카도 있고 괜찮은데? 와, 이거 그릇에 좀 옮겨 담아야겠다. 돼지색이 또 먹을 거 보니 흥분했네.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떤 새끼가 아까부터 자꾸 나한테 어? 돼지 새끼니 뭐니 뭐 이딴 얘기 왜 하는 거야? 죽고 싶어!
음식 세팅하는데 홀쭉해진 것과 미친놈. 멈출게 미안해. 아 욕해 나한테. 팩트 멈춰. 돼지새끼를 돼지새끼라 하는데 와요. 아니 물론 돼지는 맞는데 무슨 내가 뭐 사료 처먹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고급진 음식 이렇게 먹는데 처먹는다는 표현 좀 그렇지. 어 훨씬 낫네. 형님 설마 다 드십니까? 그럼 다 먹지 냄기냐? 어? 야 너 같으면 이거 냄겨? 플레이팅 야무지지. 오케이. 아이고 우리 한 살 멈춰.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동 도코트 총각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나이도 감사드리고요. 아 스트님 오셨어요? 예 오늘 먹고 싶냐? 오늘 직원들 휴무라서 혼자서 술 먹방 조금 그냥 맥주 한 캔 정도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나 콜라는 안 먹고 그냥 이거 이제 좀 약간 데코로 놔두자 이렇게. 어 K 다 적어. 야 K야? 아 그래? 돼지야 먹고 싶냐고. 어 K가 왜? 왜? 무슨 상황이야? K야? 어 왜?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머스타드도 저 괜찮다. 어 수트님이 쏜 게 아니라 K가 수트님 아이디로 지금 저기 갑질하고 있는 거지. 어, 바로 무시해줄게 개새끼야. 어 바로 무시해줄게 시볼로마. 자 와 칠리 소스 존나 야무지다. 인정? 어 난 누가 K인지 누가 수트인지 몰라 지금. 에이. 와우 개야무지네요. 예. 아. 자. 아이. 와. 이거지. 아 감사합니다. 우리 수트님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수트야. 아. 수트 너무 감사하게 고맙습니다. 수트라 감사합니다. 놀라셨죠? 아이 고맙습니다. 예, 아이 안 놀랐어요. 제가 놀랄 게 뭐 있습니까? 아이고 실수. 감사합니다. 나이튜 감사합니다. 예,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수트님은 나한테 갑질을 안 해. 진짜 나한테 너무 착하게 잘 대해줘. 나 그래서 스님이 더 좋다? 갑질을 안 하니까? 어 그래서 연락하면 항상 기분 좋게 받아 전화도. 어 맞지? 어, 너무 좋은 분이야. 인정. 자 오케이. 와 근데 진짜 오늘 대박 완전 많이 받았다. 어 젓가락도 있겠다. 맥주는 옆에 있는데 근데 좀 크로마키라서 나 옛날에 진짜 방송할 때 먹방 세팅할 줄 몰랐는데 지금 세팅 은근히 잘하지 않아? 어 와 우리 또 이비가가 또 300개를 어? 바로 술 먹으라고?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와 우리 손절이도 식사하게 뭐야 진짜 오늘. 어? 그럼 식사 먼저 하시죠. 오케이. 좀 먹고 그러고 나서 예 술을 조금 난 한 잔만 할게 진짜. 나 한 잔만 할게. 나는
혼자서 술 먹고 이런 거좀 약간 옛날에는 잘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못 하겠더라고. 왜냐면 술 먹고 내 기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 우울하면 한없이 우울해지고 기분 좋으면 미친놈처럼 기분 좋아지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와, 이거 죽인다, 근데. 야, 로제 파스타 이거 양 되게 많다. 진짜 많이 준다. 일단 닭껍질 튀김부터 한번 먹어보자. 뭐야, 이거? 야, 얘들아, 이거 뭐냐? 끄트머리, 이거 뭐야, 이거? 털이야, 이거? 닭 털이라고? 아니야. 면도가 덜 됐네. 아니야, 아니야. 원래 이랬대. 야, 닭껍질 튀김 맛있네, 이거. 별미네. 오, 맛있다, 이거. 닭껍질 튀김 나 처음 먹어봐. 메뉴에 있길래 그냥 시켰거든? 솔직히 닭털이어도 맛있게 먹었을 거잖아. 맛있나요? 원가가 겁나 싸서 비싸게 안 먹을 수가 있다고, 닭껍질 튀김이. 아, 진짜? 와, 난 저번에 진짜 파스타집을 갔어. 랄프랑 다혜랑 해가지고 라라코스트인가? 형좀 먹는데 갈게요. 누나들 왔어요. 아이고, 또 300개 퍼킹 딜리셔스. 누나들 왔다고? 아, 너 설마 그런 일 하는 거야? 3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르겠어. 뭐 선수인지 뭔지 모르겠네. 아, 전에 아무튼 그래서 그 파스타 집을 갔는데, 와, 이게 포크로 먹기가 너무 불편하더라. 돌려가지고 막, 확, 그 있잖아. 해서 막 돌려가지고, 수저에 딱 얹어가지고, 이쁘게 딱 말아가지고, 사진 한장딱 찍어갖고, 이렇게 먹잖아. 근데 난 그게 싫거든. 젓가락을 달라 그랬는데 죽어도 안 주대. 젓가락 없다고. 로제, 난 항상 로제를 먹어요. 파스타 먹을 때. 근데, 파스타 로제 남은 소스에다 밥 비벼 먹으면 존나 맛있거든요? 밥한 공기 그거 시키는 것도, 야, 밥한 공기 시켜라. 싫어요, 사장님이 시키세요. 저 이런 거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말표야, 네가 시켜라. 아, 형님 한번 시키시죠. 밥한 공기 주세요. 그랬더니, 아, 네,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밥 이렇게 해서 먹었더니 맛있지, 맛있지. 형님, 리조또를 드십시오. 맛있네요? 아, 리조또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여기 남은 소스에다 밥 이렇게 비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맛있네. 맛있어. 정 떨어지나요? 남자친구랑 파스타집 가는데, 자기야, 밥한 공기만 시키자. 인간적으로다가. 여기다 밥 비벼먹으면 존나 맛있을 것 같은데. 인정? 자기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아니 무슨 씨발 파스타집에 와가지고 밥을 달래? 그지 새끼야? 리조또 처먹어. 주문해서 말이야. 이런 씨바 정말. 아, 인류에 뒤졌네. 밥한 공기 시켜먹는 게 그게 정 떨어지는 짓이야? 에바지. 맛있다. 난 그런 거 절대 눈치 안 봐. 다해 없으니까 외롭지. 근데 이런 날도 있어야 돼. 각자 이렇게 하루 따로 시간을 보낸 날도 있어야 돼. 말투 인정. 하는 거부터가 늙은이가 트렌드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 같다. 어우, 맛있다. 매니저도 휴무해요. 랄프 여자친구 보러 갔고, 다혜는
오늘 굳이 안 나가서도 되는데 랄프 여자친구 본 날은 다이도 하루 정도 내쫓아야 돼요. 왜냐면 둘이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 인정? 어색해 둘이 있으면. 그래서 오늘 보냈어. 아니 내가 뭔가 다이랑 둘이 있으면 좀 이상해. 테라 협찬 받았나? 아 이건 나중에 먹을게요. 아 이거 여자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둘이 집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룸메이트가 세명 있었는데 한 명이 없으니까 약간 둘이 뻘쭘한 그런 느낌? 뭔지 알지? 모르겠어? 괜히 보냈나? 집이 오늘 좀 조용하긴 한데 고요하긴 한데 뭔가 난 이것도 나쁘지 않아. 그게 내가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들 나 드디어 보기 시작했거든. 펜트하우스. 와 무슨 18부까지 나왔던데 분량 하나당 1시간 40분 30분 이렇게 나오더만. 뭔 놈의 드라마가 1시간 30분이 넘어? 응? 4화까지 보기 시작했어. 4화까지 봐, 4화까지. 근데 요즘 그거 본 재미가 좀 있네. 아, 나는 K-드라마에 안 빠질라 그랬는데, 내가 이거 볼랑 말랑 하면서 막 계속 고민하고 있단 말이야, 컴퓨터 앞에서. 이거를 봐, 말어. 아이고, 우리 노래하는 골반뽕 주신님 아닌데. 고맙습니다. 골반뽕 아니라고요? 구라까지 마세요. 저번에 차 탐방 갔었을 때 골반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도 아니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매력이 상승되네요. 슈슈님 어디 사신다 그랬죠? 서울 사신다 그랬나? 다음에 그러면 한번 저 뭐야? 노래 나 이번에 노래 커버 컨텐츠 하는데 그거나 한번 같이 그거 하나 한번 해주세요. 예. 진짜 참여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 사신다고? 슈슈님 이쁘게 생겼더라. 약간 세련된 서울 사는 덕자님 느낌 나. 아 슈슈님이 목이건 제이 애니 뭐건. 바보 아싸 탈출이야. 일단 역캠한테 쪽지가 왔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내가 이제 그 펜트하우스를 보려고 이제 볼까 말까 고민 존나 하고 있었거든. 아 씨발 뭔가 이걸 보는 게 뭔가 내 그걸 깨는 것 같고 내그 뭐라 해야 되냐 신념 이런 게 무너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보니까 또 나도 이렇게 또 NPC 마냥 우르르 가서 나도 이렇게 보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야 펜트하우스가 무슨 내용이냐고 랄프한테 물어봤더니 랄프가 그거 스카이캐슬이랑 저 뭐냐 부부의 세계랑 합친 거라던데요. 바로 봐줄게. 나 스카이캐슬은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운을 받아갖고 18화까지 다 다운받아놨네. 물론 불법 다운로드 아니고요. 예돈 내고 VOD 다운받았고요. 그래서 그거 요즘 보고 있습니다. 예. 내용이 좀 재밌긴 한데 너무 막장이더라. 너무 막장. 넷플이 없어. 나 넷플에서 보려고 했었는데. 요즘 K-드라마 이게 다 보는데 좀 오늘 같은 날은 혼자 딱 방송 끝나고 나서도 누워가지고 그냥 느긋하게 저거 보면서 하루 보내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웨이브가 뭐예요? 아, 그래요? 파스타에 꾸덕꾸덕한 맛이 있어야지. 맛있네.
잘하는 집이야. 응? 소시지 맛있네. 근데 이것도 독일 소시지야. 이건 내가 보니까 독일 소시지가 아니고 그냥 냉동 소시지 있어요. 고추 맛, 그냥 맛, 이렇게 해가지고 갈비 맛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있고 거기 동그란 거 하나 딱 들어가 있고 그 술집 같은 데서 안주로 파는 그런 소시지네요. 여기 앞에다 왜 독일자를 왜 붙여? 독일 소시지도 아니면서 구라 까고 있어, 씨. 독일 소시지인 줄 알잖아. 그래, 이거 뭐 원가 뭐한 3,000원짜리 술집에서 떼다 파는 거 있잖아. 요즘 형 먹방만 보면 배고파지네 야무지게 먹는데. 그래요? 술집 가면 저거 2만 원에 판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아내의 유혹에 모든 막장 드라마 섞으면 펜트하우스 나오는데. 맞아, 펜트하우스 이제 많이 막장이긴 하더라. 그래도 계속 보게 되더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면서. 근데 술집이 여러분들 이런 걸로 돈 진짜 많이 벌긴 하죠. 예. 어묵탕이라고 여러분들 막그 시키는 막 19,000원짜리 막 그런 거 있잖아. 선술집 같은 데 나오는 거. 진짜 얼마 안 해요. 진짜 얼마 안 해요. 그래. 막 2,000원 막 하고 그래. 이 지금 소세지도 3,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야. 근데 왜 앞에다가 독일자를 붙여놨냐고. 이럴 거였으면 감바스 먹지. 아, 열받네. 하지만 창업하면 5년 뒤에 70%가 망하지. 먹어본 맛, 많이 아는 맛. 난또 앞에다 독일자 붙였길래 좀 존나 형도 맛있는 노래 무슨 안 부르면서 노래하는 붙이잖아. 고급진 소시지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지. 나? 나 노래하는데? 씨바라? 응. 나 노래해요. 자주 안할 뿐이지. 그 어때 노래를 매일 같이 부릅니까? 진짜 제일 창렬이 이 작가야 꼬지지 꼬치 하나에 5,000원. 여러분들이 아는 창렬 음식 중에 갑 오브 갑은 뭐야? 진짜? 와, 이게 이렇게 비싸다고? 그런 거 있잖아. 나도 화채랑 떡볶이. 화채 그거 진짜 딸기우유 한두 갠가 세 갠가 사가지고 보울에다가 이렇게 과일 몇개 이렇게 짱 어? 썰어갖고 넣어. 설탕 좀 넣어. 아니면 올리고당 살짝 넣어. 그러고 그냥 얼음 넣고 그냥 비벼갖고 그냥 주잖아.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 거기다 시리얼 조금 넣어주고, 사이다랑 우유랑 섞어갖고. 진짜. 에? 토트 형 리액션이요. 술집에서 화채로 재탕을 한다? 난 처음 들어본 얘긴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지. 그거 아끼는 거는 악마들이 하는 오, 짓이건 감독님, 말이 안 오늘 되지.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동란이 고맙다. 동란이 지금 방송 보고 있구나. 동란이 어떻게 잘 지내니? 동란이랑 너 합방 한번 하고 싶은데 말이야. 모든 과일 파는 곳은 화채로 쓰는 거야. 아, 동란이. 중코에서 존나해 빙수제탕. 그 뭐야 맥심 화보 찍은 거 진짜 기가 막히더라. 안녕하십니까? 어쩜 넌 그렇게 몸매가 좋니 동란아? 타고난 거야? 왜 남친이 없을까? 궁금하네.
아이 뭐 생맥. 그 동란이랑 나랑은 가는 길이 달라요. 예. 동란이는 약간 약간 포스트 망치 부인님? 약간 동란이는 정치를 굉장히 좀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 아 진짜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 왜냐면은 우파 쪽 인사들이랑 관계들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 보면은 너희 확실히 좀 멈춰. 그게 있나 봐. 나저 정치 안할 거예요. 프레임 씌우지 마요. 아니 그래? 그런 거 싫어했구나. 근데 왜 그런 쪽 사람들이랑 어울려? 아, 그게 궁금해서. 진짜로. 진짜 궁금해서. DM 같은 게 먼저 오는 거야? 약간 있잖아. 유튜브에 뭐, 시둥이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있잖아. 개싸웠는데 뭘 리나님이라든지. 어울려요? 아, 싸웠어? 그쪽에서 빠져나온 거야? 그랬구나. 내가 큰 오해를 할 뻔했네. 그래. 정치가 뭐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좋다, 야. 근데 동란이 요즘 뭐 고민 없지, 너는? 응? 난 누구랑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다. 씨, 맨날 옆에 다혜가 있다 보니까 대화할 사람이 필요해. 고민을 왜 물어보냐고? 그냥 동료 BJ로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야, 너 요즘 어떠니? 뭐 이러면서. 외롭다. 부금 좀 뚫라고? 알았어. 아, 나 이래 술안 먹으려고 그런 거야. 나 이러고 있다가 술까지 먹어봐. 얼마나 외로워 보이겠어. 얼마나 고독해 보이겠어. 너네랑 얘기하자고? 그래, 술 먹지 말자. 치우자. 술 먹지 말자. 나술안 좋아해. 고민만 해도 돼요. 그래, 동란아. 고민이 뭐야? 근데 랄프 없이 혼자 그릇 가지러 가는 뒷모습이 좀 쓸쓸해 보이기는 하더라. 그래, 동란아, 무엇이 고민이냐? 지난 역행연 하나가 뒤에서 제욕하면서 정치질하는데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조질 수 있을까요? 동란 씨,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뒷땅을 깐다. 여자들의 세계란 알다가도 모르겠어. 안가에 앉아 기다리세요. 동란아,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너가 알지 모르겠지만 나도 진짜 옛날에 존나 많이 싸우고 다녔거든. 쌈딱 그 자체였어. 근데
내가 어떻게 남들한테 보이는지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시체는 쓰면은 떠오른다. 그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 원래 거기서 벗어나오는 게 힘든데,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진짜 가만히 기다리면 알아서 담혈하더라. 남들은 나한테 크게 막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어. 난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뭐 술자리에서 누가 날 씹었다고 하건, 누가 날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건, 그냥 그때 술 안주거리로 그냥 잠깐 희생이 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막 깊이 담아놓고 이런 사람도 별로 없어. 사람 사는 거다 똑같아. 그리고 네가 그 뒷담을 까지 않았다라는 걸 네가 몰랐다면 그건 없는 일이야. 난 아싸리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 전해주는 사람도 싫고,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걸 굳이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고 사는 게 너무나도 좀 소모적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모르는 거는 없는 내용이야. 별로 신경 쓰지 마. 남들은 그렇게 너한테 관심이 많지가 않아. 그걸 알아야 돼. 누구한테나 마찬가지 내용이야. 역캠들 보면은 얼마나 치열해. 경쟁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역캠은 뭐, 내가 저렇게 못해서 안 하는 줄 형처럼 아나? 예전에 친한 동생이랑 있었는데 스피커폰으로 뒷담하던 얘기 생각나네. 어떤 뒷담 가는 역캠은 년100% 왔고. 만나주고 뭐 오라고 그러면 가서 막 자주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와, 내가 이런 사실도 알고 있는데 나는 진짜 나름대로 내 양심 지키면서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참, 와, 존나 어이없네. 막 이런 일들도 많아. 솔직히 역캠들이 막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어. 자기네들끼리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BJ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하고 다녀. 그럼 나는 이제 다 들어, 그런 얘기를. 들은 게 많지. 역캠들 사이에서 막 누가 이렇다더라, 누가 저렇다더라. 근데 난 그거 자체도 굉장히 좀 뭐랄까? 소모적이라고 봐. 잤는데 어쩔 거요? 그냥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이 그런가 보다. 남은 남, 나는 나.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내가 그렇게 안 되면 되는 거고. 맞지? 그런 애들은 누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씹고 다녔을 거라 언젠간 자멸해요 누나 페북에서도 응원합니다. 누군지 말 안에서 진정해.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이 있다 그래도 난 별로 놀랍지가 않아요. 코트 카페 회원들은 코트 카페 인터넷 방송 카테고리 여신 감독란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동물의 왕국이라더라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별 놀랍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그런갑다 해. 이제는 같은 동종업계 종사자들 뭐 이렇게 욕하고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각자 나름대로 사는 방식이라고 봐. 그걸 존중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나는. 보면서, 어우, 저 처죽일련, 어우, 걸레 아니야 완전,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뭐 BJ 이런 저 인터넷 방송 쪽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더럽고 다 때가 묻은 곳은 어디든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야에서나. 그러니까 별로 놀라울 것도 없네요. 네. 난 진짜 그런 생각이에요. 연예계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아니, 끼 있고, 뭐, 할수 있는 게 많고, 뭐, 굉장히 좀, 다, 뭐, 좀, 그니까, 이 BJ 쪽이나 유튜브 쪽이나 뭔가 좀 한가닥 하다 온 사람들이 많잖아. 응? 끼 있고, 잘생기고, 이쁘고, 허우대 좋고, 왔고, 딱 좋게 떨어지고, 막 이러다 보면은, 어느 곳에서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 그래, 뭐 어디든지 그래. 어떤 분야든지. 인정? 그걸 별로 놀랍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주위 동료 BJ가 만약에 좀 그런 좀 추접스러운 그런 거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열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걔는 걔고 나는 나잖아. 괜히 그런 거가 알고 나서 아, 씨발 진짜. 아, 왜 이렇게 사람들은 날 몰라주지? 나 어떻게 보면 난 진짜 난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를 몰라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지. 괜히 그런 사실 알고 막 열받는 사람들 보면 난 되게 웃겨. 그냥 시체 떠내려오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상담 감사해요. 그래. 너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도 그냥 넘어가라. 나도 그냥 넘어가게 되던데. 뒤에서 별 족같은 소리 다 하고 다녀도 그런갑다 해. 최고의 복수는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가 별 걱정 없이 잘 지내면서 방송 잘하고 잘 살면은 그것만 한게 없어. 진짜. 맞지, 여러분들? 최고의 복수야, 그게. 남들한테 막 정직하게 살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어. 저는 제 원수를 밖에서 칭찬하고 다니는 편임. 어디 가서 그 이야기 듣고 좀 뜨끔하라고. 그래. 내가 봤을 때 강동란이는 참 정의로운 애야. 참 정의롭네, 동란이가. 근데 동란이가 좀 이방저방 다니면서 이렇게 BJ랑 얘기하고 시청자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 근데 좀 오해를 사가지고 어떤 방에서는 뒤지게 두드려 맞을 때도 있어. 동란이가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파. 애가 나쁜 애가 아닌데. 방송 보고 있던 시청자들이 와, 저 새끼 뭐야? 감동나 왜 이렇게 나대? 이러는 애들도 있어. 그걸 어떻게 다 아냐고? 내가 봤으니까. 근데 그거는 BJ가 하기 나름이야. 동란이가 와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막 했는데 뭐야 저 감동란이야? 아유 동란아 또이 방에 와가지고 또뭔 짓거리 하려 그러냐? 야너좀 말이 많더라. 야너좀입좀 다물어라 동란아. 이렇게 내가 얘기했었으면은 여러분들은 또 크크크 하면서 동란이한테 또 뭐라고 했을 거야. 맞지? BJ가 하기 나름인 거야. 왜 씨발 이방저방 나대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은 동란이가 민망하고 막 그러잖아. 여러분들도 막 인정인정하면서 공격하고. 난 이제 그런 게 싫어.
아이 뭘 본심이야? 아이 뭔 소리야? 아니야. 본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좋게 봐 동란이. 아이 뭘 본심이야? 웃자고 이게 꺼낸 거다 동란아.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조금 동란이도 남의 어떤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마. 네가 그걸 자꾸 신경 쓰니까 예민해지는 거야. 네가 뭔 행동을 하더라도 너를 좋게 볼 사람들은 좋게 보고 안 좋게 볼 사람들은 안 좋게 보는 거거든. 사람이란 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야. 인정? 아, 존나 배부르다 얘들아. 합방 언제 할때 되면 하겠지. 닭껍질 튀김은 내가 다 먹어야겠다. 존나 맛있다. 맛있네 이거. 이번 달에 동란이랑 합방을 하고 뭐그 기회가 닿으면 해야지. 근데 코트 형처럼 그런갑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그게 화나서 힘든 사람도 있는 거임. 나도 원래 그랬다니까. 누가 내 욕하면은 가만히 못 있었다니까 나도. 근데 지금은 거기서 많이 벗어났다 속 이거지. 쏘고 노는데 꼽좀 주지 마라, 건방들아. 동란이가 얼마나 속이 그동안 많이 쌓여 있었으면 그랬을까. 아휴. 동란이 또 뭐라 그랬어, 건방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동란이가 먹이를 주는 거야, 그게. 약간 네 약점 같으니까 그거 가지고 파고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너 꼽조보려고. 그럼 네가 이렇게 막 반응하잖아, 대응하잖아? 그럼 그게 재밌는 거야, 쟤네들 입장에서는. 꿀잼이지. 가성비 좋잖아, 동란이 한번 건드는 거. 나 우리 방에 놀러 왔어. 그래서 막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을 때막 채팅도 하면서 시청자로서 참여를 한 거지, 우리 방송에. 근데 어떤 건빵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 아, 그 씨발 탑이제이면 죽닥 치고 있지. 와가지고 더럽게 설치네, 씨벌. 이렇게 얘기를 해. 동란 입장에서 그거 듣고 나서 뭐? 저런 씨발놈을 만나, 이 개새끼가 해가지고 존나 빡쳐가지고. 야, 씨발놈아. 내가 내품 쏘면서 내가 한다는데 뭐가 잘못인데, 씨발라마! 이러면은 이제, 건빵 입장에서는 개이득이지. 존나 재밌지. 저렇게 막 흥분하는 모습이. 아이, 뭘 본심이야! 너네 내가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니? 본심 멈춰. 뭔 소리야. 난 동란이 좋아한다 그랬잖아. 아니, 이 새끼들은 진짜, 니네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동란이 싫었으면 들어오는 순간에서 뭐 그렇게 크게 얘기를 안 했지. 아니 난 유심히 봤었다니까. 그 전에 그저 뭐야 제그 부산 여행 갔었을 때그 복집에서 동란이 뒷담 깔고 나서 딱 당당하게 자기 권리 찾는 그 모습 보면서 난 진짜 굉장히, 아 얘가 좀어 확실히 그 저기 강단 있는 애구나. 저래야지. 그런 생각 했을 때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호감 뭐였냐? 맥심 그 화보 촬영 그거 할때 이야. 기가 막히더라. 아이고. 야, 근데 여긴 진짜 센스 있다. 마스크랑 추파춥스를 주네. 이 추파춥스 바로 먹어줄게. 나 진짜 오랜만에 사탕 빠네.
어제가 화이트데이였지 아마. 다혜한테 화이트데이 선물로 뭐라도 좀 해줬었어야 되는데 걔는 발렌타인데이라고 사장님 챙겨줬는데 난 아무것도 못 챙겨줬네. 이거 주라고? 싫은데? 화이트데이 지났는데? 바로 내가 먹을 건데? 맨날 다짐하고 말만 해 윤태호는. 초파춥스는 내 거야. 요 갖다 놓고 올게. 매니저 없으니까 이런 거 혼자 하니까 또 색다르네. 색다르네. 진짜 개인 방송한 사람 같네. 진짜 영세 BJ 같네. 아이고. 정말 맛있겠네요. 저는 맛대가리 없는 병원식 다 남기고 배고파서 못 자고 있는데. 그래. 동란이는 왜 병원에 있니? 한 끼에 2000칼로리 섭취하고 사탕도 처먹네 비응신. 2000칼로리 아니거든? 한 1200칼로리 되겠다. 목 디스크 왔어? 아이고. 그래. 몸도 잘 조리도 하고 그래야지. 어? 병문안을 가라고? 미쳤나 이것들이. 왼쪽 어깨 안 올라가? 그래, 몸조리 잘해야지. 너 나이도 어린데 벌써 그렇게 아파하고 병원 다녀 그러면 쓰나. 몸조리 잘하도록 하거라. 아이, 뭔 병문안을 가 여러분들. 상상 채팅으로 혼자 밀당하는 거 역겹습니다. 얘들아, 내 하나만 얘기할까? 나 맘 먹으면은 역캠 여친 사귀는 거 진짜 일도 아니야. 아직도 모르겠니? 이런 게 또 스토리지 코동란 열어라. 얘들아, 아직도 모르겠니? 나는 맘 먹으면은 사겨. 응? 그렇게 처먹고 이제 마음까지 먹네. 그만 좀 먹어라. 야, 내가 저런 친구들 때문에 방송을 못 끊어. 재밌네. 재밌어. 좋아. 배부름을 모르는 색이네. 그치, 단 피나는 빼고. 피나는 빼고 내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예. 미스테리 방송이 오늘. 글쎄요. 일단은
폭등한 내일 비글즈 구조 조정한대요. 코트 형 위험해요. 나가세요. 비영신 새끼. 내가 위험한 게 아니고요. 쌈밴드 펴야겠다. 그러니까 저런 거를 왜 전해줄까? 애들이 멍청한 거 같아. 돌대가리도 아니고. 아, 불 붙여주시겠어요? 네. 불. 왜 물타기 갑자기? 아이고, 우리 손절이가 또 119개. 아, 너무 고맙습니다. 쌈면에 필게요. 야무지게 핍시다. 지금 재떨이도 안 비어가지고. 인생은 전쟁이야. 전쟁. 개섹시하다. 무발기 사정식 가능. 무슨 일이 있지? 사람에겐 인격이라는 게 있고 국가에겐 국격이라는 게 있어. 얘는 영화 같은 거 보여주지 마. 학교 가기 전날 밤에 거울에서 일진 팬은 상상하는 찐다. 코트야, 오늘 미스테리 있냐? 미스테리요? 이따가 해드릴게요.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따가 해드릴게요. 예. 누가 방제 바꿨나? 누구인가? 아, 방제가 아니라 누가 채팅창 위에 고독한 미식가라고 썼나? 고만 따게 넌가? 삭제해라. 누구야? 삭제하라. 노래 하나 해줄까요?